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네, 금요일입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슬이님이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1등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라님, 네, 사랑디엔 이별님, 김선정님, 네, 반갑습니다. 천사대교 SH님, 네. 천사대교, 네, 승길님 감사합니다. 인생 거기서 거기님, 네, 좆방이님, 외로운 늑대님, 네, 정요한님, 백두산천지님, 이중희님, 김병환님, 동해루님, 황금알님, 네, 하하호호님, 카페몰카님, 초코라떼님, 전시영님, 김종환님, 김성수님, 카페몰카님, 아리아리, 네, 이경태님, 네, AIDI 21세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저희들 콘텐츠도 제작하고 스태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매일 아침 8시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국화님, 보수님, 이선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뒤에 우리 이승훈 변호사가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제 드디어 망나니 칼날을 휘두렀죠. 저희들 오늘 제목이 그랬는데요. 요즘 어느 드라마에서 요즘 망나니라는 얘기가 뭐 유행한다 그러는데 망나니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쳤다. 과연 그 구속영장 내용이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훈 변호사님과 함께 이 구속영장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속영장을 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 중에 한 명이다. 이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행사했고 피의자는 이재명이죠.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향후에도 주요 관련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네,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을 앞으로 행사한답니다. 뭐 누굽니까? 저 유동규, 뭐 남우, 김만배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한대요. 자신에게 불리한 지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리한 지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의 김용민의 믿습니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믿습니다에서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정치적인 분석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드디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칼날이 겨뉘어졌습니다. 방통위원회 국장, 뭐 과장들 구속시키더니 이제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집무실과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얼굴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는데 발언을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구속시키려 그러는 모양입니다. 다 구속시킵시오, 그냥 예? 구속영장 다 치십시오. 예. 그러다가 이제 당신들이 구속영장 받게 될 겁니다. 조만간 계속 하세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방통이 뒤지는 이유가 TV조선님, TV조선 재승인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김봉신 데이터 분석에서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죠.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이자가 폭등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오직 야당 대표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상황 그리고 이번 주에 키워드 우리 김봉신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날 문학의 초대석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 여러분들 촛불집회 나가서 만나시는 우리 김민정 가수를 우리가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김민정 가수의 노래도 여러분들 촛불집회에서 들었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주고 공감을 일으키는 노래들이죠. 이 노래들을 같이 몇 곡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또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 우리 김민정 가수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훈 변호사 연결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이가요라는 거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이 서울 한복판에서 군국주의 상징 김이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16일입니다.
일왕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 기념 축하연에서 일본의 국가인 군국주의 상징이죠. 이게 제 기억에는 폐지됐다가 다시 1999년인가 2000년에 일본의 국가로 했던 이 완전히 군국주의 상징 노래인데요. 이게 처음으로 연주됐다고 합니다. 주한 이게 보도만 나왔는데요. 주한 일본 대사관 초청했는데 국내 인사들이 초청됐다고 합니다. 우리 취재해서요. 국내 인사들이 누가 초청됐는지 분명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의가요를 따라 불렀는지 멍청하게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본 군국주의 상징 김의가요가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집니까? 다시 또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를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